강원시청과 김해시청의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지원, 이강욱, 태현찬, 루안, 임예담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창원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유민혁, 김은선, 하용주, 주한성, 장은규, 박기동, 김경구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팀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 원정팀 김해시청입니다. 자, 앞쪽 김은선. 김해는 급하지 않고 이제 김은선 선수를 통해서 빌드업을 차근차근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 아, 루안이죠. 우와, 창원이 앞서 나갑니다. 골대요. 야, 루안 선수 상대 골키퍼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친정을 상대로 아 미수를 꽂아버립니다. 아, 지난 시즌 12골을 김해를 위해서 넣었는데 오늘은 창원을 위해서 김해의 골문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창원의 이 루안 선수 혼자만 리그에서 득점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 이경태 골키퍼가 약간의 실수, 미스가 나오면서 루안 선수에게 그대로 볼을 넘겨주고 말았고요. 여기서 루안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빠르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방 압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방 압박 계속 강조했는데 아, 여기서 꼭 결국 빠른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침착하네요. 그렇죠. 저기서 사실은 너무 좋은 찬스였기 때문에 왼발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 영상에서는 비슷한 장면에서 놓쳐서 저희가 터졌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장면이 나왔네요. 하지만 자, 코너킥 멀리 갑니다. 자, 안쪽으로 떨궈졌고 오버헤드킥! 오! 야, 지금은 아크로바틱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김은성 선수가 뒤쪽에서 이제 찬스를 잡으면서 뜬 공을 그대로 이제 오버헤드킥이었죠. 야, 멋있는 킥이 한번 나왔고 골문으로 향했습니다만 창원의 수비가 헤딩도 갔을 거거든요. 네, 이번에 낮게 갑니다. 떨어졌고요. 이 공은 네. 자, 임채훈 골키퍼가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도 위협적인 장면이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야,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볼이 흐르면서 뒤쪽으로 흘렀는데 그래도 임채훈 골키퍼 그렇죠. 지금도 김해는 잘 노려봐야겠고 창호는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기회인데요. 아,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는 선수 약속된 플레이였죠. 네. 왼쪽 김기동 선수 보고 그대로 한번 찔러 넣어봤는데 살짝 길었습니다. 지금도 볼 배그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땅을 맞고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지금도 그렇죠. 비가 왔기 때문에 바운드 되면서 지금도 그 부분만 아니었다면 박기동 선수가 그대로 지켜봐야 됩니다. 네, 길게 넣어줬습니다. 일단 수비 헤더. 자, 떨어졌고요. 반칙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진입됐고요. 자, 그대로 슈팅. 그러나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해가 선제 실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뒤로 떨어진 볼을 잡아서 여기서 뺏기지 않고 어쨌든 슈팅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각도가 약간 부족했어요. 그리고 발에도 살짝 빗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떨궈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주한성. 아, 수비 빼고 빨라요 창원. 자, 먼 거리. 오! 야, 이게 비오는 날 땅볼 슈팅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골과 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발을 맞고 그대로 바운드가 되면서 공속도가 확 붙으니까 지금 임채훈 골키퍼가 맞기 쉽지 않았어요. 네. 진짜 보고 계시네요. 네, 진짜 보고 계시네요. 아, 감사드리고 또 응원 선수들에게 닿기를 또 기원합니다. 야,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좋아요. 기회입니다. 접어넣는데 골대를 맞네요. 와, 이게 골대를 맞습니다. 야, 지금 설명드리는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아, 주한성 선수가 정말 좋은 찬스, 1대1 찬스, 거의 1대1 찬스였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연결이 박기동 선수 너무 좋았고요. 킬링 패스였어요. 슈팅도 좋았는데 이게 수비를 막고 살짝 굴절이 되면서 튀었고요. 네. 그게 골대로 들어가지 않고 골문을 막고 나왔습니다. 야, 지금은 이용 선수의 슈퍼태클이었네요. 맞습니다. 임채훈 선수가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장면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롱볼을 선택했고요. 일단 떨고 냈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네, 조영진. 하지만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장은규 올려줍니다. 잘 봤어요. 자, 이 공중볼은 네. 오, 차징이죠. 네, 지금은 임채훈 선수가 공중볼에 잘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패스가 좋았고요. 네. 김기동 선수가 잘 돌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공격자 파울이 나왔고요. 네. 자, 임채훈 골키퍼 지금까지의 운영. 아, 지금은 툭하고 찍어줬습니다. 자, 이용 선수. 아, 작년에서 지금은 여기 야, 수비 실책이죠. 기회입니다. 오! 세컨드 다 막아내는 임채훈. 야, 결국 여기서도 실책이 나오면서 골 찬스가 나왔는데요. 임채훈 골키퍼가 이번에도 선방을 해냈습니다. 야, 보시죠. 박기동. 여기서 파울이 선언이 되지 않았고 슈팅을 선택했거든요. 네. 야, 두 번을 그대로 막아내면서 임채훈 골키퍼. 야, 임채훈 골키퍼의 왼발에 떠났습니다. 자, 시흥시민 축구단 팬인데 창원시청 FA컵 진짜 잘하더라. 리그에서 화이팅. 또 이렇게 또 FA컵 활약이 또 팬 유입을 만들거든요. 자, 지금 기습적인 크로스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한 차례 뛰어들어가는 선수 보고 잘 연결됐고요. 오른발 크로스. 자, 한지원의 크로스 임예담을 보고 잘 찔러줬습니다. 공격적인 주문을 하면서도 수비 뒷공간을 오늘 좀 많이 공략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라고 좀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김해, 오른쪽이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말 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임예담 돌파됐습니다. 컵백 노려봤는데요. 이게 연결됩니다. 야,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슈팅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윤석.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임예담 선수의 돌파가 정말 좋았고요. 네. 야, 오늘 왼쪽에서의 임예담 하나씩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왼쪽에서 정말 좋은 찬스들을 임예담 선수가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쨌든 슈팅 찬스까지 연결이 됐고요. 네. 찬스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중앙으로 잘 연결. 슛! 들어갔어요! 추가골 또 한 번 누안입니다. 스코어 2대요. 누안 또 세레모니 합니다. 야, 친정사랑이란 없다. 나는 창원의 루안이다. 이제는 창원 소속이다 이거죠. 네. 야, 세트 플레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루안의 높이를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루안에게 공이 그대로 배달이 되면서 득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야, 이게 야, 지금 댄스 타임까지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친정을 상대로 댄스까지 보여주고 또 홈팬들에게 하트 선물까지. 야, 인상 깊은데요. 네, 친정팀을 상대로 지금 세레모니가 거의 짧은 순간에 4개가 나왔습니다. 네. 야, 잘 올려졌고요. 지금 야,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포착을 정말 잘했고요. 그렇죠. 앞에 선수들에게 사실은 가릴만도 한데요. 네.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을 하면서 멋지게 득점을 했고요. 이경택 골키퍼가 뭐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이 골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지금 2대0으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승점 3점에 가까워지게 되는 팀은 창원이고요. 그렇죠. 김해는 계속적인 지금 찬스를 잡아가면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대로 또 경기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김해도 좋은 기회. 이번엔 김해입니다. 자, 김은선. 김은선. 정면입니다. 지금 홍승현 선수죠. 지금도 좋은 슈팅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네. 정면을 향했습니다. 자, 홍승현 선수가 비어있는 틈으로 슈팅을 날리긴 했는데 정면이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빠르파 보는데요. 장은규 해야 됩니다. 수비 좋아요. 그대로 갑니다. 역습이에요. 최명희 공격 3대 1, 숫자 맞습니다. 3대1입니다. 3대1이에요.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3대1이에요. 네, 태연찬. 약간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비었는데요. 루안 선수 지금 해트트릭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보통 비가 오면은 볼이 많이 구르는데 너무 많이 오다 지금은 유니폼을 잡아당기긴 했는데 그대로 가고요. 지금은 오히려 김해가 좋아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야, 투고 들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때립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땅을 치고 있죠. 이근섭. 이 패스가 일품이었고요. 완벽한 1대1 찬스였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좋았고 파포스트도 잘 봤어요. 이게 벗어나네요.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짝 빗나가면서 골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장은규 잘 나왔고요. 자, 안쪽 넣어줍니다. 마르코. 좋아요. 마르코 방면 때려야죠. 때립니다. 아하,
야, 슈팅을 시도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임팩트를 실지 못했네요. 어쨌든 박기동 선수가 마르크를 연결했고 여기서 버티는 것도 좋았고요. 잘 돌았고 슈팅했는데 이게 수비 발에 살짝 맞으면서 스피드가 죽었습니다. 아, 4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들어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가슴을 잘 떨고 났고요. 잘 빼줬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주종대. 아, 잘 붙여줬습니다. 잘 떨궜고요. 슛! 벗어납니다. 아, 지금 크로스도 오랜만에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네. 이걸 헤딩으로 떨어주는 플레이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이거든요. 다시 보시죠. 아, 주종대 좋았어요. 잘 떨궈졌고요. 하지만 박기동 왼발인데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박기동 왼발 정말 날카로웠잖아요. 들어간다면 김해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코너킥 가까운 쪽 짧고요. 야,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야, 김은선이었네요. 네. 앞쪽에서 살짝 돌려두기만 했잖아요. 야, 이거를 이거는 지금 수비가 없었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바로 넣어줍니다. 아, 루안의 헤더. 야, 맞고 나온 거 넣어줘야죠. 그렇죠. 붙여줍니다. 마르코 정면입니다. 아, 처음으로 마르코에게 힘이 실린 슈팅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번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는데 너무 이마 중앙에 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꼭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이 많은 김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만 빗맞았어야 돼요. 네. 이게 자, 잘 떨고 냈고요. 자, 이 공은 김해가 따냅니다. 그래도 끝까지 양팀 선수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집중력 보세요. 밀어줬습니다. 야, 마르코! 막아냅니다. 야, 임채훈 뚫리지 않네요. 지금도 어쨌든 머리까지는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집념이 또 크로스 찬스를 만들었고 박기동이었네요. 크로스. 아, 지금 너무 빗 맞았네요.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려봐야겠는데요. 네, 길게 붙여줍니다. 네, 하지만 동료는 안쪽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창원시청이 김해시청을 상대로 K3리그 3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그동안 김해만 만나면 작아졌던 창원이 오늘 정말 공수 만점 활약을 하면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해에 있던 루안 선수가 멀티골을 가져갔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수비에서도 공수